늦은 밤 갑자기 들이닥친 괴한들. 그녀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자살로 위장하여 살해를 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그녀의 죽음은 과연 밝혀질 수 있을까요? 다크니스 폴스 지금 시작합니다. 당당하게 걸어가는 이 남자. 죽은 그녀의 남편인 형사 제프입니다. 제프는 아내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고 굳게 믿으며 혼자 범죄 현장을 조사하며 다니는데 다른 경찰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며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죠. 제프에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사건을 다시 맡아라고 제의하는 반장. 사실 엘드만 경감이 맡은 반장 직책은 제프가 승진해야 할 자리였지만 아내의 죽음 이후로 실의에 빠져 승진에서 탈락되고 엘드만에게 자리를 뺏긴 것이었습니다. 한편 그로부터 3개월 후 살해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다행히 살아 돌아온 증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어느 날 밤 갑자기 들이닥친 강도들에게 수면제를 먹으라고 강요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마침 그녀의 남자친구가 다시 돌아오는 바람에 강도들은 자살로 위장할 수 없자 그녀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뒤 그녀를 두고 다행히 가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을 조사 중인 제프 형사, 베테랑답게 감을 잡는가 싶은데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진을 보고 단서를 얻은 제프 형사, 하지만 그 단서로는 전혀 증거를 만들어내지 못하자 기발한 생각을 해냅니다. 본인이 살인자가 되어 범인들의 심리를 예측하는 것이죠. 반장을 찾아온 제프, 범인은 두 명이고 유명한 사람들만 골라서 수면제를 먹이고 자살로 위장하여 살해한다는 일부 찾아낸 단서를 반장 엘드만에게 말해보지만 앞으로 살해당할 유명한 사람들을 모두 보호하며 감시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게 됩니다. 형사 제프는 범인들의 다음 타겟을 찾아내려고 안간힘을 써봅니다. 네가 싫어, 네가 싫어라고 반복하며 점점 더 범인의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네가 정말 싫어, 감정에 북받쳐 바닥에 쓰러지는 제프 형사. God, 갑자기 찾아온 엘드만 반장, 그녀는 도통 그의 행동이 납득이 가질 않지만 믿어보려고 노력하는데 제프 형사는 반장에게 범인들의 심리를 이제 알 것 같다고 설명하며 다음 타겟이 될 만한 리스트를 만들었고 잠복 근무와 지원을 요청하지만 이는 부족으로 거절당합니다. 확신에 찬 제프 형사는 지원 없이 혼자 다음 타겟이 될 만한 장소에서 잠복을 시작합니다. 수십 군데의 장소를 밤이고 낮이고 번갈아가며 며칠 밤을 보내게 됩니다.
열심히 한 노력의 결과가 나오나요? 마침내 잠복 중 범인으로 보이는 남자 둘이 저 멀리 타겟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이고 급히 반장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Jeff, it's no use. Send back up here. Right away. What are you talking about? They're here. Now? Yes, right now. Do it. 하지만 급한 마음에 혼자 쳐들어가는 제프 형사. 꼭 영화에선 이러다 잡히죠? Do it! Who's Elizabeth? Drop the gun. I said drop your gun. Do as he says. You can still save her. Now. 역시나 멋있게 들어가서 범인들을 잡나 했더니 역시나 보기 좋게 잡히고 마는 제프 형사. 조금 멋있을 뻔했어. Who's Elizabeth? My wife. Detective Jeff Anderson, LAPD homicide. 때마침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다행히 다른 경찰이 도착하므로 범인들은 급히 도망갑니다. 급히 추격하는 제프 형사.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한 명은 도망가고 다른 한 명인 범인 위트버는 일부러 잡히는데요. 위트버는 다른 공범에게 우발적 계획으로 간다라는 말을 남기고 제프에게 저항 없이 쉽게 잡혀버립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일까요? 범인들의 집을 수색 중인 제프와 반장. 거기서 벽에 붙은 아내의 사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심정이 어떨까요? 제프에게 믿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는 반장. 현장에는 살해된 유명인들의 수많은 사진과 다음 타겟들의 사진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사건은 끝나는 것일까요? 범인 위트버를 심문하는 제프 형사. 그런데 태연하게 자기는 내일 나가게 될 거라고 말하는 범인 위트버. 우발적 계획이라는 것이 실행되는 것인지 도통 알 수 없는 말을 늘어놓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반장. Here we go. What are you doing? 제프의 아들을 납치하고 편지를 남겨둔 범인 중 한 명. 우발적 계획이라는 것이 이것이었나요? 시리에 빠진 제프와 그의 엄마. 한편 태연하게 범인과 걸어가고 있는 제프의 아들. 꼭 서로 아는 사람들처럼 보이네요. 제프의 아들에게 자기는 아빠 친구이고 경찰이라고 말하며 안심시키는데 어쩔 수 없이 살인마 위트버를 놓아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총을 건네줘버리는 제프. 반장과 제프는 인질이 되어 위트버가 쉽게 탈출하도록 도와줍니다. 물론 제프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죠. 갑자기 반장을 죽여버리는 위트버. 역시 살인마답네요. 허무하게 죽는 엘드만 경감. 위트버는 제프를 위해서 반장을 죽이는 것처럼 말하는데 Kind of seems like we've got a lot in common. I think we're gonna be buddies, you and I. 아들이 잡혀 있는 곳으로 위트버와 제프는 이동 중인데 총은 위트버가 들고 있지만 당당하게 범인을 대하는 제프. 단숨에 총을 빼앗아 버리는 제프. 멋있는데요? 이제 둘이 상황이 바뀌었네요. 한 대 얻어맞고 정신을 차린 건 아니겠죠? 범인 위트버와 아들을 맞교환하기 위한 몇 단 공장으로 오게 된 그들.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순순히 제프의 아들을 내어놓아 줄까요? 제프에게 겁나게 얻어터지는 범인 위트버.
속은 시원하지만 자기 아들이 위험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살짝 되는데 총으로 위트버의 다리를 쏴버리는 제프. 알고 보니 위트버는 다른 범인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아버지가 총에 맞는 소리를 듣고 감정이 폭발하는 위트버의 아들. 드디어 장소에 나타난 공범이자 위트버의 아들. 제프의 아들은 어디 있는지 보이질 않고 과연 제프의 아들은 무사한 걸까요? 말이 통하지 않자 위트버의 손을 또 총으로 쏴버리는데 You just killed your own son. 결국은 분을 이기지 못해 형사 제프는 위트버를 총으로 쏴버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한 것으로 위장된 자기 아내의 억울한 죽음을 파헤치다가 범인의 심리를 파악하여 범인들을 찾아내게 되고 살해당할 뻔한 제프의 아들은 범인의 트렁크에 타고 있다 무사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면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억울한 자기 부인과 유명인들이 죽어나가는 자칫 미궁 속으로 빠질 뻔한 사건을 해결한 천재 같지 않은 천재 형사. 어떻게 보셨나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곧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영화 다크니스 폴스였습니다.